안녕하세요. A+Asset 월스트리트 지사의 권용욱입니다. 지난 신혼부부 4편 포트폴리오 관리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짧게 소개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궁금했던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에 해당하는 저축 방법에는 CMA 계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줄임말로 번역하면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CMA 계좌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음 그리고 채무증서 등의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이때 입출금이 자유롭고 카드나 공과금 이체가 가능한데 뭐 시중은행의 입출금 통장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맡긴 자금을 채권 등의 투자에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만큼 이자로 제공하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CMA 종류에는 RP형, MMF형, MMW형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형은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증권사가 예치해둔 금액을 국공채, 은행채 등의 환매 조건부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금한 기간에 따라서 수익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RP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비교적 안전한 확정금리로 투자 손실의 부담이 적습니다. 0.8%에서 1% 정도로 금리 이율은 낮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정해진 고정 이율로 이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대면 개설 방식이라 편리합니다. 이러한 RP형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대상 제외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MF형이 있는데요. 증권사가 아닌 자산운용가들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예상되는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 어음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AAA 이상에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런 MMF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CMA 통장처럼 은행 예금식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하루만 돈을 맡겨도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펀드에 비해서 손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계좌 손익이 달라져서 다소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지만 신용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를 고르면 비교적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내에 인출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MMF형에 주의할 점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입금 후 29일 이내에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비보장에 대한 위험성과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MMW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MMW란 Money Market Lab의 약자로 투자 실적 배당형을 이야기합니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의 초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그에 따른 수익을 날마다 원금과 함께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이 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RP형을 MMW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MW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우량금융기관의 단기 상품에 투자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산 후에 다음날 원리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으로는 증권사에 내방했을 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고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CMA 상품 중에 어떤 걸 가입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죠?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RP형,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MMF형이나 MMW형을 추천드립니다. 앞전에 단기 저축 상품인 CMA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에는 이제 중기 저축을 이야기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 거래소에 상장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ETF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투자 효과가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원유와 같은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보수가 측정되고 일반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성 종목과 종목별 보유 비중 수량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투명성이 있고 실시간 거래와 빠른 환급성으로 주식처럼 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ETF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ETF의 단점으로는 다양한 종목을 나누어 투자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인 주식에 비해서 수익률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고 ETF의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서 이익이나 손실을 보더라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ETF의 시장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차이인 괴리율이 적은 상품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당 소득세 부과로 거래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매매 차익과 관련 종류에 따라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ETF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장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흔히 저희가 연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보통 연금이라고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그런 국민연금 말고 그 특징에 따라서 사적연금으로 크게 연금저축펀드와 IRP 그리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그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한 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펀드입니다. 이때 연금적립금이 가입자가 지정한 펀드로 운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펀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금저축펀드하고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도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이것도 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직접 퇴직금 전용 계좌를 가입해서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는 운용 수수료가 매우 낮은 편이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이 두 상품 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펀드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 시 최대 40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반면에 IRP 같은 경우는 연간 70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에 한해서 페널티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그에 반면 IRP 같은 경우는 중도인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좌 해지 시에 인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펀드는 100% 위험자산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반면 IRP는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의 비율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상품, 이름이 비슷한 탓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장점으로는 연금 상품을 개시할 때 비과세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은 세금 혜택을 매년 소득공제 형식으로 받게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연금으로 실수령하게 될 때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한 번에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보험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상품이므로 가입자의 자산 및 소득 등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50만 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로는 만 45세 이상부터 개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월 34만 원씩 12개월을 납부해도 되고 12월 한 달 동안 40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을 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최대 한도는 16.5%로 관련세법 충족 시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개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되며 만 55세 이후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미가입자,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포트폴리오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한테 맞는 특징들을 잘 찾으셔서 스마트한 노후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의 권용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